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구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편안하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온대요. 교회에 와서도 얼굴 좀 핍시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요.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예, 다 피고 있는 줄 압니다. 67년 전 오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저 북쪽에서 38순 너머에서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미리 밀었습니다. 저 한탄강은 피로 물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해서 약 78만 명이 전사를 하고 전상을 하고 실종이 됐어요. 북한 군인 80만과 중공군 1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 203만 명의 손실이 됐고 군인 피해만 해도 281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 민족의 아픔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에서 간 중공군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중국 사람이 한국말 하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중국에 가서 이해를 했어요. 중국의 백두산 넘어가면 조선족 학교도 있고 연변에 가면 그 젊은이들이 다 중국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족에 있는 그들도 다 중국의 국적이니까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북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을 지원받고 이쪽에는 또 미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올라갔고 또 저쪽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공군이라고 해도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엄청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보면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아요. 왜? 중공군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12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니까 참 민족의 비극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경제적인 것이나 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뭐 그건 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비극의 날, 다시 민족에게 비극의 날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6.25로 1.5로 덮을 수는 없다는 거죠. 6.25는 6.25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가 그냥 태어난 건 아니다는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나라. 그 유엔군이 15만 명이나 피를 흘려준 나라.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를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하 통일이 된다면 신앙의 자유도 통행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재판도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알고 평화를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고 신앙 통일을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와 같은 동족의 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사람은 큰 죄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만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되고 하는 것은 그 안 믿는 사람도 불행하지만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도 엄청 불행하게 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는 것은 영원한 손해입니다. 영원한 손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매와 징계를 통해서도 해결을 시키려고 늘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만들고 당자가 실패한 후에 아버지 생각하듯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종종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 진대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도 못 찾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또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좌절시키지도 말고 교만하게 만들지도 말아라 하는 거죠. 잘한다고 계속 칭찬하다가 보면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고, 못한다고 계속해서 꾸밥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편도 들지 말고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의롭게 해라, 공의롭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은 벌하기 위하여 죄를 찾는 것은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벌을 주려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할 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실족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된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범죄하는 것을 보고 묵인하든지 동조하지 마라. 우리가 나라에 동성애가 있더니 뭐 한다,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뭘 한다 그러면 교회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자손손 행복한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 때는 용서해라. 과거에 뭐 저 사람이 저렇고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꼭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한 대로 하면 여러분 각자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럼 기록한 사람들은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기록하고 사도들도 기록하고 무명인도 기록하고 목자도 기록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지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맥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 감동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서 성경이 쓰여져도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서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참 좋은 왕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의 삶과 그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청문회 가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러잖아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 잘해야 됩니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잘 용서받는 사람은 남의 죄를 잘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도 잘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용서 잘. 여러분 형제와 등진 사람 있나요? 마음 여세요. 사람하고 등지든지 환경을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하면요 점점 활동 범위가 좁아져.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죄진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안 범해야 되는 거죠.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 그 죄지고 그래지는 것은 개하고 돼지 같은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참 속담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개는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먹으러 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건 아니다. 또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개하고 돼지 같은 사람은 진주를 던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령 천국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였도다. 많은 복을 주었는데 자기 백성은 깨닫지 못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자녀들도 큰 유산을 받은 분들 제가 보면 부모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형제간에 막 재산 싸움하고 재판하고 하는 분들 보면 안 그래도 될 텐데 유산 한 분도 못 물려 한 분도 못 물려주고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몇십억 몇백억 물려줬는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형제들 간에 송사하나?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하여서 너무 장연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와 있어요. 갈 자격 얻으러 가보세요. 당신 안 돼. 지옥 갈 자격 없어.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자격 잃어버린 것도 섭섭한 사람은 그건 진짜 말로 못 말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평강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 소돈에 가는더라,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소돔에 가는들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에 가는들도 타락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야단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공권력이라면 가서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도록 남겨둔 거예요. 예? 여러분, 관원이라고 하면 질서도 잡아줘야 되고 의인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경찰과 모든 사람들을 보면 소돔의 가난이 되지 말아야 돼.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 약자, 병든 사람들 보호하고 또 남녀의 모든 것 풍기문란하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러면서 팬티만 입고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을 축제로 이야기해서 그걸 뭐 허락을 하고 그런 간언이라면 이 소돔의 간언이죠. 소돔의 간언은 어떤 게 되냐? 그 유황불 심판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소돔의 간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간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런데 이 소돔성에는요, 간언도 타락했지요. 백성들도 타락했지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면 농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안 들어요. 롯의 사위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 그럼 롯아, 내일 새벽에 유황불이 여기에 임할 거야. 빨리 가서 너에 속한 사람 다 데리고 나가. 피해라. 참 의인 옆에 있으면 그 백이 대단한 백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자고. 그러고 사위 보고 나가자. 나가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농담으로 여기니까 뭐 안 나가니까 그냥 유황불 심판. 부인도 보니까 남편 따라가다가 소돔성에 미련 못 버리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만 거기에서 못 나가. 딸 둘만 손붙들고 소갈로 피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6.25를 늘 기억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월남에서 전쟁을 할 때는요, 그 월맹군들이 다 땅 밑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다녀가지고 비행기로 그렇게 많이 폭격을 했는데도 결국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포 한 발이면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땅굴 파고 있기 때문에 구덩이만 하나 파지고 말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드 얘기를, 사드. 뭐요? 사드. 사드가 요즘에 보면 뭐, 막, 사드. 저는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생각합니다. 또 이 설교가 방송이 되면 내가 욕은 또 보직이로 먹을지 모르지만 해야 되잖아요. 사드가 뭐냐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저 어떤 나쁜 나라가 쏴가지고 어느 지역에 뭔가 포탄이 떨어지려고 하면, 미사일이 떨어지려고 하면 레이더로 보고 있다가 딱 맞춰서 먼 공중에서 터지게 만든 그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날라오는 거 공중에 터뜨리는 그 무기를 왜 설치하느니 안 하느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론에 붙잡혀가지고 누가 지지하니까 나도 지지한다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소돔의 가늠이 타락했다고 해서 백성이 타락만 하니까 같이 죽는 거죠. 소돔의 가늠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소돔에 있는 백성이 롯의 말을 들었다면, 그 말 듣는 그들은 살아나왔을 텐데 그들까지도 안 듣다가 보니까 소돔성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소돔의 가늠도 되지 말고 백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회개하여 용서받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남북 통일을 하되 복음 통일하고 정말 사랑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6.25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고 보존된 나라예요. 늘 조상들의 수고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성민원과 모든 기관위에와 육해공군 장병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